안녕하세요 여러분, 디트입니다. 오늘은 우디네 본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 건데요. 어? 갑자기? 맛있는 것도 먹고 우디 앨범도 털고 놀았는데 아니 우디 아버지가 너무 웃기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인이 바뀌었잖아. 집밥. 우디 본가에서의 마음 따뜻하고 배는 뚱뚱했던 하루 함께 빠지고 싶겠습니까? 평택을 함께 느꼈던. Okay, let's go. 어머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이제야 만나러 갑니다. 장가 갈 때 인사하러 가는 사위 느낌. 자 그럼 자리 정하기. 하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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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석. 하이바이보. 해리 가운데. 가운데. 꾸렁내나 꾸렁내. 뭐야 이거? 근데 좀만.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오 굴러간다. 와. 야. 말하는 바로. 보자. 우리네 본가로 평택 이행시. 오케이 평. 평평한 택시 출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혼밥 회식. 좋다. 오 안 했나? 맛있는 돈가스 너무 많이 안 해. 좋아.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내가 먹어본 최고 돈가스는 대구에 있긴. 우디가 저 데려갔던 거기. 맞아 거기 어땠어? 소년도 가봤어? 가봤어? 응. 왜 둘이 대구 들어갔어? 소정이 놀라서 나 휴가 나왔을 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안방에서 자래. 아니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주무시는 거. 그건 좀 부담스럽지. 그죠 부담스럽잖아. 제가 소정이 내 방에서 자고 나머지 4명은 안방에서 자라. 엄마 아빠는 옷방에서 이불 깎고 잘 테니까. 안돼. 그럼 불청객이잖아. 그죠? 아 그냥 우리 넷이 네 방에서 자고 오빠는 소정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코 굴어서 태우러 나갈 거야. 맞아. 나는 오늘 저녁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집은 자면서 자야지. 뭐야 집은 자면서 자야지. 잠은 지면서 자야지. 오늘 진짜 아파트 많이 생겼다 옛날에 비해서. 아파트 겁나 많아.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오셨죠? 나 여기 한 10년 전에 휴가 나올 때마다 지나갔던 곳이고. 말 타고 오지 않았어. 평택에서 예. 서울로 그 과거 시험 보러 올라왔었잖아. 말이 힘들면 여기서 한번 갈고. 말죽거리였나요? 말죽거리는 저쪽 강남 쪽이었고요. 친구네 집에 가는데 또 이제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죠? 해리가 하나 산다고 합니다. 예. 평택 롯데마트는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룸이다, 백룸. 어 뭐야 이거?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하룻밤 자고 가. 아, 엄마 전화해야 되는데? 엄마 나 우리네 자고 가도 돼? 맞아, 뒷주네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랑 통화해야지. 아, 맞아. 어머니 바꿔봐라. 바꿔달라는데요? 행동해야 될까? 손 얹어. 나는 저번 콘서트 때도 부모님 뵐 때 조금 긴장됐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빡했네. 네, 들어오세요. 와. 아니, 상상인데, 상상. 아, 뭐야, 상상인. 여기 우주방이야? 네. 우와. 이제는 잘 안 쓰게 된다. 어, 근데 천주교야? 아, 저 우디 사진 있어. 아니, 이건 저 초등학생 때 사진. 눈이 엄청 맑아. 와, 우디도 나이가 좀 있는데? 사진 느낌이? 사진 느낌이. 아. 이거는 내가 본 거 아닌데, 엄마가 걸었는데. 본가에 오면은 이런 거 걸려있으면 약간 밤에 좀 안정적인 느낌. 우리 집에도 이거 걸려있어. 천주교. 아, 맞아. 이거 선물 드려야지. 아, 선물 드려주다. 자, 그럼 마지가. 마지가. 네, 저희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사왔어요. 하나씩 드시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두 개 준비왔습니다. 내가 뭐 뭘. 아이고야 뭘.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뭐 이런 거를. 우디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니 세상에 전복이. 오. 아니 평택항을 다 털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 털어왔어. 이거 전복 그 처음 보는데. 전복집. 와. 와 너무. 어 대박. 야, 우디가 약간 오는 게 약간 미국 부대 얘기를 하더니 약간 미국 감성의. 아, 여기 내 고향, 우리가 송산이 고향이다. 아. 우리 집은 바다 스타일이다, 바다 스타일. 바다 스타일. 바다 스타일이다. 바다 스타일이다.
잘먹었습니다. 와, 관찰이 너무 엄청 많아. 왜 우디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맛있는 건가요? 향이 좋다. 이거 맛있다. 향이 향 좋다. 시장 큰 거. 오, 여기 잠. 야, 평택 스타일 좋네. 와,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친구 집에도 가면 어렸을 때도 그 반찬들이랑 밥이 신세계였어. 우리 집에서 못 먹어봤던 음식들. 집집마다 그게 되게 달라가지고. 맞아, 맞아. 내가 오므라이스도 친구집 가서 처음 먹었어. 나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음식들이 있다. 아, 휴지 하나만 더 주시고. 친구 집에 놀러 왔고 너무 막 쓴 거 아니야? 아, 이러니까 세수도 하겠다. 해를 막 보여줄까요? 응, 다 있어요? 응. 밥 많이 먹어. 해리,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는데 괜찮나요? 많이. 남을 떡은 먹어야지. 오디 콘서트 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 집에서도 이렇게 골고루 잘 안 먹는 거. 난 오늘 처음으로 골고루 잘 먹어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친구들 오면은 이렇게 좀 먹게 되는 것 같아. 아, 뭔지 알아. 내가 오늘 이것만 맛있어도 여기서는 이것만 먹을 수 없어. 그럼 최대한 이렇게 이게 갑자기 열려. 시야가 확 열려. 자, 이거 저희가 치울게요, 그러면은.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어, 제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행주질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이게 시계 너무 멋있어. 차가운 거죠? 그러네. 시계 너무 멋있어. 어, 맞아, 뭐야? 과일? 떡 먹을 준비 되셨죠? 떡 케이크랑 수박 있거든요. 뚜루뚜뚜뚜뚜뚜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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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으러 가거나 그 피자 한 판씩 하나 시키고 버드와이저 하나 시켜서 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먹는 거지 말은 빈대떡 이런 것처럼 네. 원래 미국인데 뭔가 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막걸리가 아니라 갑자기 버드와이저 저는 휴지 좀 그러면? 샤워할 때 샤워할 때 걸어 사는 거니? 내장들 친구네 집에서 이제 크리넥스 막 쓰는 거 아닌데? 그래서 크리넥스 빼는 거 아 그게 맞아 지금 걷으려고 했어 내장도 아 그 아까 그 찹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주먹도 있냐? 주먹? 어, 주먹 깜짝 놀랐어 주먹. 3차전 실책인가? 지금 주먹 놓고 있지 마 지금 감사하는 시간 먹는 시간 따로 8시 반? 한장 반 동안 한거 먹기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들어야지 연애 편지 이런 거 없어? 그러게 연애 편지도 없을걸요? 있을걸? 옛날에 아니 예전에 복권하던 게 있었는데 곰팡이 썰어서 버렸어 아니 그거 곰팡이 툭툭 털면 떨어지게 그게 아니고 애인이 바뀌었잖아 아버지 없나요? 뭐 어디 옛날에 편지 같은 거 있어? 우디는 좀 어떤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우디는 뭐 본인이 꿈이 있으니까 공부를 크게 보내봐 그렇게 어리진 않았는데 뭘지는 처음 봤는데 26명이라 그랬나? 25동을 했대 꼴찌는 아니곤 했어 그랬지만 한 명 뭐 전화기가 전화 갔다 어쨌든 이
25등을 했는데 26등은 더 낙았어. 무슨? 왔는데 역시 멋지게 잘 컸네. 재영이가 우와 이게 뭐야? 선생님이네. 방금 아빠가 말한 게 이거. 아니 초등학교때요? 초등학교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잘 만들었어. 와 감독 제목 감독계 별 우재영. 와 이거 뭐야?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거야. 이거 신문 스크랩 한 거네? 아니면 잡지 같은 거 해가지고? 잡지랑 신문이랑 뭐 출력도 했어 다. 잡지다 이거는. 근데 일단 이건 일단 안 갔어. 안 갔어. 일단 이건 안 갔고. 군대 나갔어 그때. 군대 안 갔어. 내년까지 감독계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고 CF 감독을 열심히 한다. 2030년엔 연예대상에서 특별상을 받고 싶은가. 특별상 감독계의 별 우재영.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5년 더 지나면은 CF에서 영화 쪽으로 넘어가 영화를 만들고 흥행을 한다. 여기 아저씨. 아저씨 이런 거. 와 진짜 오래된 거다. 40년 영화와 CF를 계속 만들며 전 세계 부자들 순위권에 들어간다. 명품식 일개월급이다. 2055년 감독계를 눈물바다로 만들며 퇴직. 와 약간 아 웃겨. 2055년 너무 일찍 퇴직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2055년 금방일 것 같은데? 와 이런 거 아, 이거는 친구들이 오디한테 써준 편지인가? 어? 아니 유수가 있었어요? 오빠야! 내가 쓴 거네? 맞아. 내가 쓴 게 있어? 소셜만 쓴 거는 뭘까? 재영 오빠! 우와! 재영 오빠 생일 축하해요. 우디가 동아리 활동을 되게 잘했나봐. 그러니까. 다들 그 후배들이 엄청 따르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감독 씨. CF계 감독계 큰별 그 CF 감독 우재영 아니야? 머리가 되게 동그랗다. 방구경 시켜주시나요? 방구? 웃긴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깜짝이야. 방구 좀 껴도 될까요? 뭐 있나? 와. 이게 있나? 있긴 있네. 아니 이거 나 예전에 우쏘 퇴사할 때 받았던 롤링페이퍼. 진짜? 우쏘 퇴사할 때? 키워드만 보고 누가 쓴지 알 수 있어. 이거 보고서는 혜린님 같았고 여기 애니 이야기라는 글자 보고 태우님이라는 거 알았어. 너무도 이거 잘 꾸며주셨어요. 와 잘 간직하고 있었네. 저기 이거 진짜 간척이 잘했다. 어디 있었어? 거기에 그러면 그게 있겠네? 뭐야 왜? 있는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편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나도 몰라. 내 집 위치가 옮겨졌어. 이거 어디가 어디 표정이 이거 뭐야? 와 깜짝이야. 잠깐만 이거 안 나와 이거? 이 형사 파헤쳐. 야 앨범 진짜 많아 근데. 이거는 우디 거 맞는 것 같다. 애기 때 사진일 것 같은데? 완전 베이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그거 할 때 봤던 걔다. 그러게 초등학교네 완전히. 평택중 나왔어? 네 맞아요. 2010년 어디 있어? 여기다! 누구네! 앉아있는 거! 와, 우디 약간 좀 특출나네. 그러게, 좀 잘생기고 인기 많았겠는데. 그러게, 인기 많았겠다. 남중이어서가지고, 근데. 우디의 존재. 와, 귀엽다! 와, 이게 나라고? 와, 근데 진짜 비슷해. 어떻게, 우디 베이비라니. 와, 99년도야? 그냥 99년도네. 아, 진짜? 혜리 중학생 때. 야 이거는 너무 잘 보인다. 우주가 야 이거 멘션으로 너무 잘 보인다. 약간 아니 이 사진을 보면 그래서 조각상 같은. 나 평택 사람의 청계천 처음 가본 거야. 청계천 처음 가서 사진 찍은 거야. 와 청계천이다. 이거 난 대학생 때 술 마시고 있었는데. 2008년? 그렇네. 2008년 이거는 해리 바닥에 누워 있을 때네. 나 군대 전역했을 텐데. 아니 말도 안 돼. 귀엽다. 근데 연애 편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여기 다 아니 이거 안 보여주는 거 같아. 아니, 나 진짜 안 가져 있어.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네. 괜찮아 그래도 하나 있어. 뭐야? 하드 토리를 해보자. 됐나? 우리 방 잘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부터 멤버들도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냐고 주무셔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네. 그리고 웃어 200만 300만 될 때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못 보겠네. 다음에 또 봬요. 네. 산책 좀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뭐다 산책 갔다 와야지. 아 근데 원래 이게 좀 텐션 있게 놀려고 했는데 네.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나른해졌어. 겁나 나른해졌어. 겁나 먹었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잘 먹게 될 줄 몰라가지고. 본가에 와서 밥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배 터질 것 같을 때 산책 나오는 코스. 어 길 세 갈래야. 어? 우와.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야? 갑자기 안 하시다. 자 아, 뭐 둘 하나. 그 묵집 봐야겠다. 묵집바. 묵집바. 어 뒤쪽 혼자. 아니 뭐 안 간다. 안 돼. 쟤 뒤뜰 안 돼. 뒤쪽 뒤뜰. 무섭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에이 겁쟁이. 어? 뭔지 보고 와. 내가 옛날에 합숙 볼 때도 이거 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했어. 뭔지 보고 와. 난 이런 거 안 무섭거든요. 그냥 돌이네. 봤어? 어이! 다 어디 갔어? 같이 저기 딱 도망간다. 아니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절이네 절. 이거 절이 이렇게 있어? 저 무서워. 어 미쳤어. 조개종. 아 이거 부천동 오신 날 그 행사 있어갖고 연습하나? 쉐쉐쉐쉐 동굴지 찍어쉐쉐와 짱이다. 아 재밌었다. 이제 돌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저희 집은 한 9시 되면 밤인데 지금 10시 넘게 되면 완전 이제 조용해. 아직 안 씻었어. 씻어야 돼.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혜린이 사라졌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혜린아. 9시야. 또 어디 잤어? 혜린이 코 갔는데? 대단하다. 이어플러그 끼고 자던데. 어. 혜린 정말 안 보여줬는데? 안 본다고? 대박이었어. 형 일찍 일어났네? 나 오늘 일찍 일어나. 아침은 주 전복주. 전복주 먹었습니다. 아. 아. 어, 스위트하네. 뭐야, 누구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와, 나는. 맛있어, 고소해. 네. 식품이지. 아니야, 아니. 좋아요. 그냥 먹고 바나나가 그거는 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거니까. 그 어제 저녁에 너무 잘 먹어서 조금만 먹어도. 아니요, 이거. 원래 식으로 오면 이런 거 주는 거야. 아, 여기 식으로 아니지. 아 아니에요 정말로. 아, 저, 안 봤다고? 마음만 감사했어. 어려우면 돈을 찔라랬더니. 아니 밥도 얻어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다 직접 하신 거예요? 통 또 있어. 이걸 다 캐다가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해리 거라서 다시 같이 할게. 아이고. 아니야, 다
같이 조금씩 먹어보고. 아니 그리고 힘들 때 가끔 내려와. 재영이들 와서 같이. 아멘. 능이 백숙. 백숙. 능이. 가볼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연락할게요.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오늘 갑자기 너무 쉬웠다. 그니까. 아, 안방 쉬고 왔어. 안방이 이유가 있네. 겁나 잠이 잘 나.